2맵부터 시작인데, 시작하기 전에 1등 기록을 먼저 봅시다. 1등 23개. 그래서 여기 3명이 타이 기록이 나와가지고, 대결을 해가지고, 릴커비가 먼저 클리어하고, 드미트리가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, 쇼조가 클리어를 못했어요. 2등까지 나오니까, 쇼조가 이제 더 이상 플레이를 안한 거지. 그래서 1, 2, 3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19개에서 23개. 되게 편차는 적은데 뭔가 더러운 맵이 섞여 있나 봐.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5분이 더 많긴 했지만 30개도 클리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23개면은 뭔가 맵이 하나가 불시기한 게 있는 거야. 갑시다. 어려운 점프 한번 있고 보스에 쉬운 거 하나 있대. 이렇게 하고 보스전인가 보다. 아무것도 안 주어지는 건좀 그런데. 아, 뭐가 있었구나. 오케이. 바로 점프하면 되네요. 무슨 느낌이지? 보스전 나왔죠? 썩 맵이 기분 좋은 맵은 아니네. 거의 다 왔지? 지지.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. 이제 안 궁금하려고.
약간 조작이 이게 아닌데.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. 늦어 늦어 많이 늦어. 랩이 심상치 않네. 야, 링크가 있었어? 끝나요? 안전하게 갑시다. 안전하게. 저 스피니 좀 씹혔거든요. 들어가 보자. 여기가 끝인데? 피 안 누르면 된다. 이러면 지지다. 10분 정도 동안 6개. 야, 이거 어렵다. 근데 뭔가 숨겨져 있다. 이거 제작자 루트가 있어야 되거든요. 지지. 쟤 뭐 나올라나? 아, 스피니야? 어디 보자. 뭐냐?
이렇게 열 수 있어야지. 그러면 클리어. 지지. 내가 기억에 요거를 사람들이 건너뛴 게 있었던 것 같아. 다른 거? 깜짝이야. 여기까지가 1분. 거인이 이곳에 산다. 거인의 호수. 예. 여기 맵들은 되게 그 잉마첼에서 나온 것들이라. 시간 동안 빨리 몇 개나 클리어하냐 이거 겨루는 거라 대체로 쉽습니다. 5초? 뭐하냐. 일단 해. 죽은 거 아니잖아.
이거 깨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고 세븐아이엠에 지지 클라우드 한국인 맵이죠. 이쁜 느낌이네. 와, 빠듯하다. 됐다. 끝인가 보다, 11초면. 지지. 리틀 쿠파랜드. 43초. 충분히 할만해. 14초면 깨는지는 맵이니까 시간이 부족한 맵은 아니네요. 다 올 때 됐네. 끝날 때 됐다. 지지. 7분 남은 게 아니라 저게 시계가 멈춰 있었구나. 시계가 화면에서 안 나오고 있었어. 누가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. 두 번 치고 세 번째 건 아니야. 시간 부족하네요.
28초. 10분 남았네요. 그러면은 어찌어찌한 하다보면 1등까지 할 수 있겠다. 일단은 순위권은 들어왔어요. 여기 폭탄 에스코트, 이제 핫포테이토라 불리우는 장르죠. 야 잠깐만, 되게 빠듯한데? 하면은 안 되네.
여기까지. 21개 깼고, 5등 정도 되네요.